오랜 역사와 고유의 문화가 그대로 새겨진 토라자족의 집, 통코난. 이곳에서 치러지는 장례식의 모습은 어떨까요?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토라자족의 장례 문화를 보러 갑니다. 장례를 하는 집으로 가는 길, 거의 집에 다다를 무렵 산길에서 사람들이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돼지를 잡아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파피옹이라 불리는 이 요리는 소금 등으로 간을 한 돼지고기를 다진 채소와 함께 대나무 통에 넣어 쪄냅니다. 한 40분 정도 쪄내는데 중간중간 통을 돌려 골고루 익힙니다. 장례식, 결혼식 등에 먹는 토라자족 전통 음식이죠. 집 앞에서 돼지를 들고 가는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부조로 돼지를 하는 거랍니다. 그 뒤를 이어 저도 조문객들과 함께 장례하는 집을 찾았습니다. 토라자족 사람들의 경조사는 마을 전체의 행사기도 합니다. 모두 모여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데요. 부조로 들어온 돼지들도 꽤 됩니다. 이런 큰 부조는 대부분 친척이나 지인들이 하는데 우리네 상부상주의 전통과 비슷합니다. 특히 이곳에서 장례식은 관혼상제 중 가장 큰 의식이기 때문에 며칠에 걸쳐 성대하게 진행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표정이 그리 어둡지 않습니다. 오히려 웃고 떠드는 모습이 장례식이라기보다는 축제와 같습니다. 한편에선 돼지를 부조로 한 사람들 목록을 이렇게 적어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제야 저도 상주에게 부조로 마련한 물건을 전달합니다. 어머님이 지금 분위기는 장례식이지만 그래도 잔치에 더 가까운 분위기이긴 한데 그래도 상주죠 우리 상주는 표정이 되게 슬프네요. 고인의 관은 집 2층에 있습니다. 하지만 토라자족은 장례식을 치르기 전까진 고인을 산 사람으로 여깁니다. 토라자족은 고인이 돌아가시고도 몇 개월 동안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냥 집에 좀 이분이 아프시다고 생각을 하고 뭐 아이들이나 뭐 식구들이 같이 생활하면서 때때로 음식을 주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같이 생활을 한대요. 장례식을 위한 자금이 모일 때까지 방부 처리를 한 시신과 함께 생활하는데요. 물소를 의식에 쓰는 토라자족 장례식엔 많은 비용이 들어 길게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한답니다. One day a Torajan people die. Everything is belonging to the body. Like a t-shirt, blanket, sarung. So the people they have to use to cover the body. And then after that, the people they put the body inside of the coffin. Because according to them, Toraja believe they still want to need it in the second life. 드디어 모두가 긴장하는 물소의 희생 의식이 시작됐습니다. 토라자족 장례식에선 최소 두 마리의 물소를 잡습니다. 이렇게 거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거금을 들여 물소를 희생하는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갈 때, 고인이 갈 때 지금 잡은 동물들이 돼지나 소나 이런 동물들이 거기까지 고인을 같이 인도해주는 역할을 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많이 잡으면 많이 잡을수록 고인이 좀 더 편하고 쉽게 다음 세상으로 아니면 다른 세상으로 가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장례식에 참석하는 사람 중 저만 외국인이 아니었습니다. It's very unique, but it's very intense. It's a nice experience. Yeah, everyone's very friendly. It's very, very. 뭔가 정말 축제 같은 분위기죠. 이 장례의식이 부디 고인을 풍요롭고 좋은 세상으로 데려다 주길 저도 기원해 봅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가 없는 땅 타나토라자. 여기 장례식을 치르던 특별한 곳이 있습니다. 거석들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 돌들은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랍니다. This is someone die. They are from the high social status. They still do the funeral here. They still making this megalithic stone. The family, they will sacrifice a minimum 24 buffalo here.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묘비 같은 건데요. 지금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답니다. 여기 보이는 큰 돌, 이런 돌들 같은 경우는 한 2, 3년 정도밖에 안 된 그런 돌들이라고 합니다. 이 작은 집들은 3일의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시신을 저 2층에다가 잠시 안치를 시킨대요.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여기서 다시 또 의식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저 뒤쪽에 있는 이제 돌로 된 무덤 안에다가 관을 보관을 하게 돼요. 우리나라 그 탈상하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좀 장기간 동안 자식들이 공을 들이는 거죠. 고인의 영혼이 장례식을 통해 하늘로 올라가 가족을 지켜주는 조상신이 된다고 믿는 토라자족. 그렇게 죽음은 생애 가장 성대한 축제가 됩니다. 장례식을 치른 후 시신은 다양한 방법으로 매장되는데요. 와. 와. 동굴 입구부터 해골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석회암 동굴인 이곳을 공동묘지로 이용한 것입니다. 지금은 더 이상 이 동굴묘에 시신을 안치하지는 않습니다. 절벽 위에 매달린 관은 위치가 높을수록 상류 계급의 사람들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형도 있습니다. 저 조각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래요. 좀 사회적인 지위가 있거나 한 사람들이 죽었을 때 저렇게 조각상을 해서 둘 수 있다고 하네요. 타우타우라고 불리는데 바로 고인의 모습을 본떠 만든 목각 인형입니다. 이 인형은 하나같이 손을 내밀고 있는데 이는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랍니다. 오래되어 관은 썩어 없어지고 유골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세 사람들이 고인을 위해 놓고 간 담배 등의 흔적이 보입니다. 토라자 사람들은 죽는다고 해서 떠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영혼이 떠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모신 자리에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여기에 또 와서 자기의 어떤 조상들을 또 기리기도 하고요. 무섭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대로 이 자체가 하나의 자연스러운 모습인 거예요. 이들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거죠. 근처에 어린아이를 위한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나무가 무덤이라는데요. 이도 나기 전에 죽은 아이들은 이 큰 나무의 몸통에 구멍을 파서 아이를 묻었습니다.
특별히 흰 수액이 풍부한 나무에 아기 무덤을 만든답니다. When the people they buried the baby in the living trees, so the baby they still wanna to get the mint from the tree. Because when the people they just make it the hole, there is something that come out from the skin of the tree, like a mint. That is a symbol of the milk from the mother. Yeah. 토라자족에게 죽음과 장례가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느낍니다. 이번엔 절벽의 무덤으로 유명한 레모 마을을 찾았습니다. 깎아지른 절벽을 쪼아 굴을 만들고 그 안에 관을 안치한 뒤 발코니를 만들어 고인을 상징하는 목과 기념 타오타오를 세워놨습니다. 이렇게 높게 무덤을 만든 건 동물들로부터 시신의 손을 막고 관에 시신과 함께 넣은 고인의 물건을 훔쳐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랍니다. 고인이 하늘에서 편히 살았으면 하는 가족의 마음이죠. 이곳에서 타오타오 장인을 만났습니다. 무덤에 놓을 인형도 만들지만 최근엔 이곳으로 오는 여행객들이 많아지면서 선물용으로도 만든답니다. 그의 인형엔 토라자족 사람들의 삶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15년간 이 일을 해오고 있는 에코씨지만 매번 다른 사람의 인형을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니랍니다. 이렇게 전통은 이어지고 있습니다.